자, 이건희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 종목 후방주의 얘기하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종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부를 켜고 있는 와중에도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이 있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HLB 생명과학 최근에 어떻게 보면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역시나 일전에는 이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딥 임상삼상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백신 그 관련주로 함께 묶이면서 네. 지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끼 있는 모습이 나왔던 게 HLB 생명과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대 주주가 HLB입니다. 현재 지분을 18.49% 충분히 그룹 계열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해 파이로티닙이라는 폐암 그 관련 치료제가 임상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독점적으로 권한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급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베트남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이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 HLB 생명과 그리고 HLB가 여기 같이 묶여 있느냐 바로 이 나노코박스의 권리 이전을 하면서 취득을 한 기업이 바로 HLB 그룹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된 것이지 긴급 승인이 안 되었거나 무기한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한 이러한 보완을 좀 요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서류만 잘 요청을 하고 어떻게 이 관련 서류만 잘 마련을 한다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테마가 죽은 게 아니라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지지하는 구간이 강력하게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안전에 한 표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주의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오늘 많이 급락을 했지만 그동안 워낙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방 주의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역시나 이번에도 바이오를 갖고 왔고요. 네, 네. 탐입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작년에 그 유동성이 부여된 장에서 그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무언가 한 방에 터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그 주주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주주들한테 좀 실망을 주는 이런 행태를 회사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일단은 공시를 봤어요. 이 회사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공시가 나왔는데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공시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기술이 좋고 기대감 있고 비전 있다 한들하면 기관이라든가 어떻게 제3기업, 제3의 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파미식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형태로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주식수입니다. 630만 주를 발행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전환가액이 8,11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60원인데 유상증자 단가는 이보다 더욱 낮은 8,000원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주식을 기존에 만 원대에서 또는 그 많게는 15,000원 부근에서 매수한 주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지금 단기적으로 볼 만한 재료가 딱히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올린 베시마비라는 이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표면 내피세포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기술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참고하셔야 될 게 파멕식 같은 경우는 일반 바이오랑 다르게 일단 셀트리온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이러한 기업들은 바이오 시민을 사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기대를 걸 만한 건 어떻다?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최초로 신약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면 얼마만큼 파급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약이 기술이 좋고 비전이 있다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왔겠죠. 하지만 사실상 주주들을 중심으로 일반 개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보다는 좀 주의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의할 종목으로 팜웹신 좀 보고 계신데